로마 가는 1달러 기차 50원. 이 정도는 넓어서 뭐 우리나라 기차보다 훨씬 넓고 그래도 괜찮죠. 여기는 약간 다 수동이에요. 수동.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 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닐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오시는 분이 있어. 닫고 눌리면 그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시나. 네, 이렇게 내려가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산 조바니 아테나로 대성당이랍니다. 네, 로마를 몇 번 와봤는데도 여기는 처음 와봤네요. 이 조각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예전에 교황이 한 1000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여기입니다. 산 나테네오 성당, 산 조반니. 안에 내부가 일단 엄청 벽이 그림 같지만 조각입니다. 조각. 이렇게 있어요. 살짝 들어가 볼게요. 중앙에 서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가 끝이에요. 저 문이 끝인데 그 문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되게 천장. 저까지. 다시 천장.
라테나노 성당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가면 큰 길이 보이고, 여기 바로 라테나노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빨리 가라고. 오벨리스크입니다. 라테나노 오벨리스크에요. 그분이 잠시 빌려왔나봐요. 콜로세움 형 보이시나요? 쭉 보이죠? 전체 경기장입니다. 다 사진을 찍어요. 저기 손 넘 손 잘려요. 처음 들어와봤습니다. 나가는 길이에요. 나가는 길. 처음 와봤습니다. 로마의 상징이죠. 이제 다 예약제라서 줄 서시면 못 들어갑니다. 이제 될 거 있네. 우후후. 우후후. 원래 저쪽 뒤에서 오면 훨씬 멋있는데 나무가 빡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뒷모습입니다. 조국의 집단이 제일 멋있긴 한데 안에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전쟁 때도 많이 부서졌을 거야. 제가 지금 조국의 제단을 앞에서 올라가 봐서 뒤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조국의 제단 한번 가볼게요. 빅토리오 에마뉴엘 2세가 2세의 기념관입니다. 조국의 제단은. 자. 네. 안토니오 반데라스 아니에요? 에마뉴엘 2세입니다.
저기 불빛이 이제 돌아가면서 저기로 비치겠죠. 그냥 곳곳이다. 다 이렇게 때문에 골목골목 나다니면 자, 나보나 광장. 나보나 광장이 오랜만에 떠네요. 여기 브라질 국기가 걸리는 게 브라스키 궁전입니다. 하늘이 오늘 예술이네. 아, 처음 봅니다. 처음 봐. 공사 안 하고 있네. 상당 처음이야. 해지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사람 많죠? 여기서부터 찍긴 하고 있지만. 바티칸이 물들고 있습니다. 교황이 있는 방이 녹색불. 이 방이 교황님이 계신 방이랍니다.